서울 신촌 뒷골목의 한 작은 가게. 매일같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이곳은 바로 다름 아닌 쌀국수 음식점. 다른 가게와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식사 나왔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곳. 과연 어떤 맛일까? 국물도 너무 맛있고 이 고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쌀국수랑. 기다린 보람이 있고요. 오래 기다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쌀국수의 생명인 육수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장 이광숙 씨. 쌀국수로 그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함께 들어보자. 서울 신촌의 이른 아침. 주변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 영업 준비로 분주한 한 가게가 있다. 성인 남자 몇 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작은 주방. 이곳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며 재료를 손질하느라 다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사장 이광숙 씨.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다. 음식점은 이제 신선도가 가장 생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항상 저희가 이제 모든 그 음식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수를 매일매일 저희가 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육수를 끓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절임 같은 경우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맛이 없거든요. 양파를 항상 이제 아침에 새로 절이고요. 손님들에게 매일 아침 새로 만든 음식만을 대접한다는 건 이광숙 씨의 영업 철칙. 재료를 손질하고 진한 육수까지 끓여내면 오늘 영업 준비는 완료다. 그 시각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 전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는 뭘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줄도 굉장히 많이 서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경남 창원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아, 여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이 열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손님들 입장. 7평 남짓한 가게는 순식간에 만석이다. 주방은 더 정신이 없어졌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손님이 오시는지. 저희가 점심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딱 하루에 8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00명 이상은 항상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게 만든다는 이 가게 쌀국수.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함께 살펴보자. 먼저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숙주와 고기를 듬뿍. 거기에 다진 파와 칼칼함을 더해줄 매콤한 고추까지 더해주면 한 그릇 세팅 완료. 마지막으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부어주면 끝. 네, 식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또 찾는다는 마성의 쌀국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설레며 줄을 서게 한 이 쌀국수. 드디어 손님들도 맛을 보는데 다들 말없이 젓가락질하느라 바쁜 모습. 이 맛은 과연 어떤 맛? 먹다가도 엄지척 절로 나온다. 소문대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창원의 쌀국수는 어떻게 달라요? 아, 창원에 베트남 분이 하시는 데보다 더 맛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보면 이광숙 씨는 절로 신이 난다. 아,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음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이상 버금간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이 가게의 쌀국수. 손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이 쌀국수의 최고 매력. 그것은 바로 이 진한 국물이다.
일단 국물이 좀 일반 쌀국수랑은 다르게 되게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좀 향은 좀 적은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국물이 잘 우러난 그런 육수 맛이 되게 일품인 것 같고, 일단 국물이 되게 진하고 꼭 그 집에서 어머니가 꼭 육수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되게 좀 그러니까 시중에 식당에서 먹는 느낌보다는 좀 더 맛있게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하루 종일 자리 하나 비워질 틈 없이 바쁜 이 작은 가게 매출은 얼마나 될까? 아, 이쪽 1호점이랑요, 저희 두 번째 가게랑 합쳐서 연간 한 1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예. 사실 이광숙 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늘 달라지고 싶단 생각을 해왔다. 그냥 정해진 교육에 맞춰서, 정해진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고, 정해진 대학 성적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회사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내 꿈은 뭐였지?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많이 갈등을 했고요. 근데 그때 갈등을 할 때 그 시기가 이제 제가 서른 살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제 꿈을 이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뒤 과감히 직장 생활을 정리한 이광숙 씨. 그렇게 꿈을 찾아서 창업을 한 지 이제 10년 차. 이제 그는 세계 매장을 운영하는 대박집 사장님이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칼국수집으로 첫 가게를 열고 나서 민속 주점과 프랜차이즈 쌀국수 가게를 거치며 그는 호된 시련을 경험했다. 처음에 제가 창업했을 때는 뭐 냄비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몰랐고, 칼국수를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도 몰랐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힘들다고 해서 제가 그걸 포기하면은 제가 너무 우스운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뭐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저를 알아주고 직원들이 저를 알아주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여느 날과 같은 이른 아침, 오늘 이광숙 씨는 2호점으로 출근했다. 이곳에는 가게 비밀 창고가 하나 있다는데, 오늘 제작진에게 과감히 그 창고를 공개한다. 여기 저희 냉장 창고가 이제 고기 숙성고입니다. 여기는 뭐뭐 있는 거예요? 저희 뭐 소스류랑 고기랑 이제 야채랑 그런 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쌀국수에 사용되는 육수를 내는 핵심 재료는 바로 고기. 이 가게에서는 호주산 최상급 수입육을 고집하고 있다. 수입육이다 보니까 냉동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데, 냉장창고가 없을 때는 냉동 상태의 그 고기를 갖다가 그냥 바로 강제해동 시켜가지고 다음날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냉장창고에서 장시간 자연해동시키는 게 고기의 육질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때는 부득이 이제 저희가 냉장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냉동 상태 들어온 고기를 한 열흘 정도 자연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게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고기는 하루 30kg 정도. 육수를 잘 내기 위해서 양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맛의 비결이다. 한결같은 최상의 맛으로 승부해온 이광숙 씨의 쌀국수집. 성공의 비법 그 첫 번째.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맛을 찾아라. 아, 저희 육수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도통 알아내기 힘든 양념 통속.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다른 기타 약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전부 공개하기는 여기선 좀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흑마늘이랑 인삼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탄생한 이 가게만의 특급 육수. 우리가 흔히 먹던 쌀국수와 맛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삼계탕과 백숙을 드셔보시면은 아마 피디님도 국물 맛에 현격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저희도 항상 먹으면서 왜 같은 닭을 끓였고 같은 약재를 넣고 끓였는데 이렇게 많은 맛 차이가 나지? 혹시 삼계탕엔 따로 조미료가 들어가나? 근데 삼계탕은 사실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도 국물 맛이 맛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인삼을 저희 국물에도 적용을 했고요. 흑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기를 삶다 보니까 고기에 이제 누린내가 납니다. 고기에 누린내를 잡으려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약재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생마늘도 넣어보고
흔히들 뭐래 우리 저희가 이제 생강, 마늘 뭐 이런 걸로 고기 누리네를 잡는데, 근데 생강을 그냥 마늘 넣어보니까 사실 누리네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흑마늘을 넣었습니다. 흑마늘 넣으니까 확실히 맛이 좋더라고요. 향신료를 대신해 누린 맛을 잡을 재료를 찾았지만 이후 육수 관리도 만만치 않았다. 가게를 열고 한동안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고기를 많이 삶으면 이게 육수가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쌀국수집보다 저희 육수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육수가 상해가지고 그날 장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런 레시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약재도 넣어서 매일 먹어보고 저런 약재도 넣어서 매일 먹어서 저희만이 이제 최종 데이터를 얻은 게 지금의 육수거든요. 쌀국수 국물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게 만들어진 이 가게 육수. 차마 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다른 재료들과 합쳐져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담백한 국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국물에서 잘 삶아진 고기도 맛이 일품인데 비결이 있다고. 고기를 삶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수에서 건져낸 뒤 하루를 더 숙성하는 것이 고기 맛을 더하는 숨은 비법. 쌀국수 맛을 더해주는 고기가 제대로 그 맛을 내려면 입안에 씹히는 고기의 두께도 중요한 법. 그 두께도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적정선을 찾아냈다. 고기는 이제 너무 두꺼우면 고기가 질기고요. 그리고 너무 고기가 얇으면 이제 씹는 맛이라고 그래요. 씹는 맛이 떨어지고. 저희만의 데이터를 찾은 겁니다. 가장 그 식감이 좋은 상태의 굵기를 저희가 나름대로 찾은 겁니다. 오늘 영업을 위해 재료들을 준비하느라 다들 한창 바쁜 시간. 이때 이광숙 씨가 직원들과 함께 주방을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의 쌀국수 맛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매일 같은 레시피로 만들긴 하지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재료에 따라 조금씩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과 함께 맛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준비 과정의 마지막. 이러한 노력들이 음식 맛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민감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죠, 직원들도요. 살짝 이제 물을 더 많이 타면 또 이제 싱거워질 수도 있고 또 덜 타면 이제 또 좀 너무 이제 또 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나가기 전에 맛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미리 맛을 보고 나서 이제 손님을 나가고. 다른 또 직원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맛이? 아, 제가 집이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맛있고 제가 쌀국수를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일단 되게 진하고 질리면 그만 둘라 그랬는데 질리지가 않아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다 보니 직원들 모두 항상 바쁜 상황. 이광숙 씨는 틈틈이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식당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건강 관리를 잘 안 하고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도나 나도 술을 줄 테니까 네. 자네도 좀 술 좀 주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좋으세요. 네. 전사 같은 사장님이시고 이제 뭐 저희가 하는 거에 거의 뭐 터치도 없으시고요. 뭐 그만큼 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좋으시니까 저희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11시부터. 그런데 의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방금 손님 아니에요? 예, 손님 맞습니다. 근데 왜? 11시부터 오픈을 하기 때문에 11시 전에 손님은 안 왔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손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지금 와서 식사를 하시면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매장은 손님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곳이고 저를 위한 곳이거든요. 한쪽 면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제 사장은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름의 영업 철칙을 지켜나가는 가게를 손님들도 이해하고 존중한다. 여기 어떤 가게인지 알거든요. 되게 조그마한 가게 안에서 되게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밖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불편한 감소에도 안에 들어가면은 더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소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 입장. 준비된 음식들이 하나씩 기다렸던 손님들 앞에 놓여지고 진하고 시원한 국물에 특제 소스까지 뿌려지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마성의 쌀국수 맛이 완성이다. 이 가게는 무엇보다 현지의 맛과 한국인 특유의 입맛이 잘 조화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쌀국수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를 가면은 현지의 맛을 살린다는 이유로 좀 향신료 맛이 강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베트남 쌀국수 특유의 맛도 살리면서 또 우리 한국인 특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됐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가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이광숙 씨의 일념이 오늘을 만들었다. 가게 운영에 특별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이광숙 씨의 성공 비결 두 번째. 식당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그 식당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서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을 서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인도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음식점 운영하는 시스템도 들어가는 거고 뭐 그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이 가게만의 특이한 시스템이 하나 있다. 손님들이 직접 기계를 이용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매장을 차렸을 때는 저 혼자 조리를 하고 저 혼자 이제 설거지를 했고 뭐 거기 서수 인원으로 움직였었는데 부득이하게 돈을 만진 손으로 다시 이제 음식을 하게 되고 뭐 카드를 만진 손으로 다시 음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손님에게 조금 불편을 끼치지만 손님이 계산만은 좀 직접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기계를 마련했습니다. 가게 안의 인테리어에서도 이광숙 씨만의 독특한 운영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7평 남짓한 이 작은 가게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장인 이광숙 씨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인테리어 작업에도 참여했다. 저희 가게는 보시면 알겠지만 단 10cm 로스가 없거든요. 짜맞춤식으로, 짜맞춤 가구식으로 다 들어갔고요, 집기는. 그리고 뭐 소스니, 냅킨이니, 숟갈이니 다른 식당처럼 테이블에 늘어났을 때는 손님 식사할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저희도 소스니, 냅킨을 이걸 위치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위로 올렸거든요, 그 소스랑 냅킨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찾는 손님들이 많으면 어느 가게든 실내가 시끌벅적하기 마련. 하지만 이곳은 주로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아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게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혼자 와서 즐길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막 북적북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와서 맛 즐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후 이광숙 씨가 길을 나섰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곧 오픈 예정인 홍대 매장. 지난 몇 달 동안 이광숙 씨는 일하는 틈틈이 이곳에 들러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래 가지고요. 이제 뭐 다 끝나 공사한 게 다 끝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랍 따는 거랑 뭐 청소 작업이랑 이제 집기로 세팅이랑 이제 오늘 정도에 이제 가스레인지랑 냉장고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집기로 세팅이 들어가고요. 신촌에 두 곳, 건대 쪽에 3호점을 내고 이번이 네 번째 매장. 가게를 열 때마다 준비해 오던 경력이 쌓여 이제는 웬만한 설비 전문가 못지않게 됐다. 가게 성공 비결 세 번째, 직접 모든 것을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식당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개념도 필요하고 뭐 전기, 설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식당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당에 필요한 거에 관한 건 제가 모든 걸 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익히게 된 거고요. 오늘은 중요 설비를 드리기로 한 날이라 미리 확인 작업을 하는 중. 그런데 이광숙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가게 안과 설비의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것인데. 뭐 해결해 봐야죠. 안 되면 잘라내서 다시 붙이든 하니 있더라도 해결해 봐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네요, 그죠? 예,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참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도 잠시 뿐, 국립 끝에 가게 안으로 각종 설비들을 들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함께 큰 물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인하는 것.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았다. 점주님께서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하고 동선도 아무래도 적게 이동을 하고 하니까 점주님들은 편하신데 이제 납품하는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느 것 하나 대충 넘길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자의 숙명. 그런 깐깐함과 책임감으로 이광숙 씨는 이 작은 공간에서 큰 꿈을 이뤄왔다. 제 스스로 그냥 이걸 사후점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냥 저 스스로 그냥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아, 광수아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뭐 제 나름대로 저한테 이제 칭찬을 마음속으로 가끔 합니다. 예. 10년 전 보다 쉬운 길을 접어두고 창업의 길을 선택한 이광숙 씨. 한때 이광숙 씨의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남들처럼 살지 식당 하려고 그러냐고.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 우셨습니다. 식당을 한다 그럴 때 좀 반대를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창피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기존의 가게들이 안정되고 이젠 다른 음식점도 구상 중인 상황. 부모님도 이제 험한 길을 선택한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배겨서 너무 그냥 고생 많이 했다 싶으네.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던 아들. 어머니는 칭찬과 자랑에 앞서 눈물을 먼저 보였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고 그냥 대견스럽지요 한마디로. 예. 근데 뭐가 대견스러우면 저희 아들은 부모가 이렇게 뭘 도와준다는 걸 전혀 그렇지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다 했으니까. 예. 금전 문제든가 모든 걸 다 혼자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자수성가랄까 뭐 그런 거 있죠. 새 단장을 마친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 젖은 가족들. 오늘의 성공은 이광숙 씨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고민하고 얻은 결과물들이다. 타인의 지식을 잠깐 빌린 거는 제 지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실제로 한 것만 제 지식이 되더라고요. 좀 돌이켜보면 저희가 생각해도 참 미련하고 다시 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방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이광숙 씨. 그의 도전 정신이 만든 작은 가게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맛과 편안한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은 매력적인 가게를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선보인 한 평의 기적이다. 즐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식당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